짐을 들고 강진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 금강을 지나고 있어요. 점심으로 백반을 먹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가 다 간에 맞았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량항에서 만난 강아지입니다. 인사하니까 다가오더라고요. 어허. 이순신 장군이 다시 수군을 맡게 되고 군대를 재정비하기 위해 전라도 내륙 지방을 돌아다녔던 길을 재건한 도로입니다. 마량항은 서남단에 위치한 항구로서 완도와 제주도를 둘러싼 청정해역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돔과 농어가 많이 잡히고 바다 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섬은 대우도와 소우도입니다. 남태평양 부근에 있었다는데 육지가 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강진으로 오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구 앞에는 대부분 다 식당입니다. 식당 그 앞에는 놀토 수산시장이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에는 음악회가 열리는데 요즘은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하얀 등대가 보이네요. 이날은 시장이 닫혀 있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전망대를 들렸습니다. 전망대 2층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저는 맨 꼭대기로 올라가 봤습니다. 저 빨간 대기 밑에는 방파제가 보이네요. 빨간 등대에도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한영 생가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이한영 선생은 국내 최초로 배구 노판차라는 야생극장 포럼을 출연한 분입니다. 뒤로는 월출산이 보여서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한영 차 문화원은 이한영의 생가가 바로 옆에 있어 배구 노판차 만들기 체험과 함께 그의 생애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왼쪽에는 사랑채, 오른쪽에는 안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국산 녹차를 상업화한 의미인 장소로 현재 이한영의 선생 증손동역께서 남해를 이어 전통 잡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풍경을 즐기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차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틀에 녹차 덩어리를 잘 채워서 구멍을 뚫어주면 되는데요. 차집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잔과 함께 전통차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배구 노판차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체험과 더불어서 음료도 마실 수 있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배구 녹판차, 전통 떡차, 홍차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멍 뚫은 차 덩어리를 이렇게 실에 엮어서 매달아 말려놓습니다. 쉬면서 냉자차를 마셨습니다. 체험이 끝나고 차를 마시며 차에 관련된 질문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체험 후 기념품으로 말린 차를 주셨는데요. 이한형 생가 맞은편에는 올람사지 터가 있습니다. 월춘수산을 배경으로 탑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 너무 예뻐서 자주 추천드리는 스팟입니다. 백운동정원 옆에는 차밭이 있습니다. 함께 둘러보면 좋기 때문에 여기 오실 때는 꼭 한번 차밭과 함께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백운동정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정표를 따라 걸으면 되고요. 정원까지 대략 30분 정도 걸립니다. 다리가 지나면 두 갈래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양쪽 어디로 가도 길을 만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숲길을 조금 지나면 화장실과 함께 이종표가 보이는데요. 백운동 원림 안내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오면 거의 다 온 겁니다. 다리를 건너면 바로 백운동 정원이 보입니다. 담양의 소세원, 완도의 부용동 정원과 함께 흥미풍미 정원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다산 정년경이 이곳을 방문한 후 고즈넉한 분위기에 반했다고 합니다. 돌아가는 길은 계곡길로 갔습니다. 나중에 다시 입구로 만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올라가면 됩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푸소 체험을 하러 갑니다. 농촌 숙박 체험으로 돌아가세요라는 중의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푸소 체험입니다. 방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화장실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저녁으로는 낙지탕 다음과 아구찜, 육회를 먹었습니다. 직접 만드신 죽순볶음과 오이무침, 삼겹볶음과 상추 대나물볶음, 여주볶음, 뽕나물무침과 김치 등 정말 황홀하게 먹었습니다. 강아지 11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